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좀 분갈이 할게몇개 남았는데 화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분갈이 할게뭐 이렇게 이제 장미도, 예쁜 장미도 분갈이를 해야 되고, 밑에 뭐 샹그릴라, 아드레 미처스, 이런 거 이제 분갈이를 해야 하는데, 이제 화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못 쓰는 그릇을 다 모아봤답니다. 요거는 이제 못 쓰는 항아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못 쓰는 유리 화병이고요. 요것들을 제가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화분으로 쓰기 위해서 이 밑에 구멍을 한번 뚫어보려고요. 그래서 화분으로 쓰면 좋겠죠. 요 항아리 화분 같은 경우는 장미를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뚝배기나 뭐 요런 유리 화분이나 뭐 요런 데는 여기다 비치 후리대 심어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화분이 좀 없어요. 만들 시간도 없고 지금 사러 갈 시간도 좀 없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요 화분을 뚫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물에 담가 놓은 상태에 장미를 심기 위한 항아리 화분. 요거 한번 뚫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망의 항아리 화분 뚫는 거한 번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나온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항아리 화분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일단 젖은 신문 있잖아요. 젖은 신문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더 넣을게요. 신문지, 젖은 신문지. 그리고 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젖은 신문지를 깔아주고 집에요. 있는 신문지, 없는 신문지 다 갖다 넣습니다. 마지막에 수건도 지금 집어넣고요. 이 항아리가 커서 신문지로 다안 되네요. 이렇게 수건까지 이빨 넣고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다음 이게 젖어 있는 상태라 항아리가 깨지기가 쉬울 것 같네요. 이렇게 쫙 뚫렸네요. 네, 장미를 심을 거니까 이제 요 정도만 뚫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 정도 이제 이렇게 뚫었거든요. 요거 뚫은 거다 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항아리 화분이 이렇게 뚫혔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예쁘게 잘 뚫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장미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도 뚫혔고요. 뚝배기 이제 물에 불렸으니까 일단 이 안에다가 신문지나 뭐 수건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요. 저는 신문지를 넣을게요. 못 쓰는 신문지. 신문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물을 좀더 적셔서 네,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요 이제 시멘트 못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뚫어볼게요. 망치를 또 준비했어요. 망치는 아주 소도 잡아먹을 만한 그런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커다라죠? 물이나 요런 걸안 하면은 요게 쫙 갈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물에 담가 놨었고, 여기다가 또 물을 이렇게 푹푹 적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살 쳐가지고 뚫어졌어요. 조금. 그렇죠. 다시 완벽하게 뚫어봅니다.
네, 이렇게 뚫어졌고요. 화분 만드는 것보다 쉽네요. 위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뚫어졌어요. 네, 뭐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배수구가 생겨서 화분에 구실을 충분히 하겠네요. 밑에는 아주 예쁘게 잘 뚫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뚝배기 화분을 한번 예쁘게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샹그릴라를 심든가 여러가지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유리 화분을 뚫어 볼게요. 네, 유리 화분에다가는 제가 요 비치프리데를 한번 심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잘 뚫리면 여기 유리 화분에다가 요걸 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유리 화분 뚫어 볼게요. 유리 화분은 요거 신문지를 밑에다 깔아놨겠다. 여기다가 신문지에다가 물을 좀 부어줘요. 부어준 다음 적신 다음 넣습니다. 수건을 넣고 단단히 한 다음 뚫어져 볼게요. 요거는 유리니까 위험하니까 책상 위에서 뚫지 말고 아래에서 뚫어져 봐요. 시멘트 못으로 쫙 갈라질 수 있으니까 유리 조심하시고요. 뚫어지려고 하네요. 이거는 조금 깨서 불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로. 쫙 깨지네, 이거는. 살살살 해야 되는데. 네, 쫙 갈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금씩 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갈라졌어요.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유리도 한번 뚫히니까 아주 잘 뚫히네요. 또 다육이를 심을 거니까 조금 더 넓혀줍니다. 많이 뚫었습니다. 유리는 조금 더 살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확 다르면 이게 쫙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네, 유리는 이렇게 뚫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갈라졌지만 화분에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유리는 조금 더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유리까지 뚫어봤어요. 네, 비치후리데를 심을 유리 화병. 요거는 이렇게 이제 뚫어봤는데 여기 옆에가 조금 나갔어요. 이제 좀 더 살살 했어야 되는데 좀 유리는 좀 더 조금 더 살살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화분 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까지 제가 뚫어봤고요. 요거는 요 화분에다가는 여기 배수층 깔아가지고 요 비치 후리데를 심어볼 예정입니다. 파리 화분에는 요 장미를 심을 것이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항아리 화분, 유리 화분, 뚝배기 이렇게 배수구 없는, 물 빠짐이 없는 못 쓰는 그릇들을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심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는 방법 등도 알아보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